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우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의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래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알아,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새채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다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옛 고사성어에 여측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측이 화장실을 의미하는 한자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월정 마음 다르다 이런 여러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담이 왜 생겼냐면 우리 인간은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간절하고 다급해지기 때문에 무언가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언약도 걸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해서 예전으로 금방 돌아오게 되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도 사라진다라는 뜻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 한철 너무 더워가지고 막 선풍기 틀고 그랬는데 또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금방 겨울같이 느껴져가지고 야 차라리 더울 때가 낫다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방 변개되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여측이심에 간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침공과 침략 앞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자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언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동안 히브리 족속, 그러니까 유다 동포들, 동족들을 자기의 노비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7년째가 되면 그 노예를 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약합니다.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따로 맺어야 할 언약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동족을 노예로 삼았을 때는 6년까지는 뭐 일을 하겠지만 7년째 되는 때는 풀어주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회 안식하라는 안식일 규정과도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동족과 형제를 오랫동안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처음엔 잘 지켜지다가 나중에는 경제적인 욕심도 있고요. 또 노예로 삼을 때는 그에게 돈을 빌려줬던 상태인데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노예로 삼은 경우가 있는데 돈을 아직도 못 받은 상태에서 7년째가 됐는데도 풀어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 언약들,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명령들을 순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불순종했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7년이 되든 8년이 되든 계속 그것을 노예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침공을 겪게 되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과 10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나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모든 고관, 백성 다 동의했죠. 이 계약에. 그리고 실제로 종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순종한 것이죠. 자, 그런데 머지않아서 아주 얼마 가지 않아서 풀어주었던 이들을 다시 잡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이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언약하고 그대로 실천했는데 머지않아서 다시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 속에서 다 풀어주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없고 손해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다시 풀어줬던 사람들을 잡아온 것입니다. 노예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을 탓하며 현실을 탓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변개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또다시 그 고난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쭉 길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이것은 꼭 이 남종과 여종을 부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명령이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여러 가지의 약속들, 서약들,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쉽게 바꾸고 불순종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을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 뭐 이름에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자기의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겨진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서 그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신뢰와 책임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그 이름의 언약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자신의 땅을 바쳐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까 땅에 욕심이 생기고 그 돈에 탐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의 일부분을 숨기고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맺은 언약, 또 하나님 앞에 맺은 서약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어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여러 가지 약속들, 기도하며 맺은 서약들을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시거나 우리를 벌하시거나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의 잘못이 정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우리는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얄팍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맺었던 이 언약이 금방 평안해지자 깨뜨려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약속하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18절에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식을 설명하셨는데 보통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여기선 송아지로 나오는데 뭐 양이나 송아지나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상대방이 그 동물의 저쪽 편에 서고
저는 이 계약을 맺는 또 다른 당사자는 그 동물의 이쪽 편에 서서 서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맺은 이 서약을 동물 앞에서 이 반으로 쪼개진 동물의 사체 앞에서 맺은 이 언약은 언약을 이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겼던 이 백성들에게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우리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요즘에 이제 새벽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러니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맺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서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들을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특별히 둘로 나뉜 송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치시고 죽이시고 멸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고 용납하십니다. 또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용서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송아지와 같이 그 육체를 버리시고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전히 살아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시편 15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해가 될지라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언제나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맺은 서약들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언약과 서약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개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앞에 찢긴 송아지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의 무게들을 우리가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설 수 있도록, 신실한 태도로 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온 세계가 주 앞에 돌아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이로 인하여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열방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 투병 중이시고 수술 후 또 항암 치료 후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직분자들 또 임직을 받으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이 시기에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서약하며 언약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100일 동안 저희 교단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정오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2시에 100일 동안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본부라고 검색하시면 정오 100일 기도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100일 동안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셔서 하시고 혹시 어려우시면 12시에 기억하셔서 코로나19의 극복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